2.5단계의 큰 틀은 같지만 업종별 세부 지침이 많이 달라졌습니다. 우선 카페 이용 수칙이 바뀝니다. 그동안 매장에 앉을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안에서 먹고 마셔도 됩니다. 다만 2인 이상이 간단한 디저트류를 주문할 경우엔 1시간까지만 머물 수 있고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실내 체육 시설도 성인을 대상으로도 밤 9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줌바, 태보, 에어로빅 같은 격렬한 그룹 운동은 금지되고 샤워실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. 동두천의 한 검도 체육시설에서 학생들은 모두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낀 채로 거리를 유지하며 운동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온도 측정과 손소독을 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건밤 9시까지 영업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입니다. 같은 듯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.